혹시 알고 계세요? 36도. 36도? 네. 진짜요? 네. 가장 시원한 날씨래요. 에어컨. 아버지, 이게. 아버지,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와이! 뭐야! 에어컨을 하려면 70도. 에어컨 하지 마, 에어컨 하지 마. 에어컨 하지 마? 한 시간 가야 되는데? 괜찮아, 쉬게 와서. 노 에어컨. 노 에어컨. 인도 차들은 백미러 없어도 운전 잘하잖아. 어, 백미러 없네 진짜? 백미러 없네. 자. 아, 차선을 안 맞추고 가 여기는 기본적으로. 아, 재밌다. 스릴 있어. 쫄깃쫄깃해. 진짜 여기 숨을 못 쉬어요 지금. 아니 지금 우리가 동계산을 잘못한 게 저희가 지금 45분은 빠르간디까지 가는 게 5,000원이에요. 네. 에어컨은 왜 안 한 거냐고. 1,000원이면 시원하게 갈 수 있는데 지금 매연이랑 막 흙이랑 막. 그러니까 내일부터 동계산을 잘하자. 그러니까. 세계 배낭 여행객들이 모인다는 여행자 거리에 저희도 짐을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까지 무사히 온 게 정말 기적 같은 하루였죠. 아, 목숨 걸고 왔어요 지금. 차들이 차들이 세상에 소리가 안 나. 매연이 너무 심하지. 저희가 본 인도의 첫 느낌은 아 뭐 늦은 밤이고 또 너무 지쳤으니까 좀 쉬고 나면 달라 보이겠죠? 에어컨. 네, 네. 에어컨 시스템. 괜찮아지. 근데 우리 방이 좋다 시원한. 어떻게 여기? 아 피곤해. 그래도 생각보다 방이 좀 괜찮죠? 우리 방? 한국은 벌써 새벽 5시야! 우리 밤 샜어 시영아. 아 저기 미안한데 찍지 마라. 내일은 더블 침대에서 잘 수 있기를. 델리의 아침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동차와 소, 릭샤, 여기에 사람이 엉켜 도로를 점령한 모습에 아, 이제야 우리가 인도에 왔구나 실감나기 시작했죠. 어딜 가나 꼭 이런 분이 계세요. 아유, 못 말려, 개구쟁이. 아침부터 후끈 달아오른 지열을 피해 땅에서 멀리 떨어진 식당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도에서는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안 먹는 대신 닭과 양을 즐겨 먹습니다. 원래 커리를 좋아하는 시영이와 달리 인도 음식에 낯을 가리는 저도 엄지쳐! 맛있다. 너무 배고팠나? 진짜 밥은 좀 날린다는 진짜 맛있어. 맛있어! 처음 느낌 어땠어요? 인도라는 나라에서 이래요. 이 빵빵 크락션 소리. 저 귀가 되게 예민한데 아, 소리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1분에 한 100만 번 나오죠? 이 릭샤를 타는 게 좋네. 해도 가려지고 나름 지붕도 있어. Do you want me to drive for you? You said to drive? Yeah? 1 minute. 제가 아저씨를 한번 태워드릴게요. You sit. Are you driving? Yeah. I can. 와. 재밌어요. Sit. 잘할 수 있죠? 네. 갑니다. 라이트. 아저씨 손을 꼭 잡고 있어. How is she? Is she good? Stop, yeah. Stop. Is she good? Yeah. No, you good. I'm good. 제가 더 잘한대요. 인정받았어. 오른쪽으로 시영아. 오른쪽.
운전해볼까? 아, 너무 어려워? 너 진짜 너 여기 잘해. 여행자의 호기심을 친절하게 받아준 릭시 아저씨 덕분에 우리 여행이 한껏 기대됐습니다. 예! 예! 길 위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일이 일상이 되는 우리는 지금 여행 중입니다. 우리가 인도를 택한 단 하나의 이유. 바로 사막의 별을 보기 위해서죠. 만석이야? 지금 만석이래? 어, 만석이야. 오늘 거 못 샀나? 안 샀다고? 아, 이때 정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아니, 에어컨 없이 어떻게 18시간을 가죠? 선풍기 있는 거는 해놨어. 선풍기 있는 거는. 해놨다고? 지금 다 만석이래. 선풍기만. 그게 몇 등석인데요? 그거로 이제 잘 수는 있어. 그냥 몸만 누울 수 있는 곳. 땅이 우리나라보다 33배나 크다 보니 인도에선 기차가 주요 교통수단이죠. 나 이거 짐챈 줄 알았어. 러게지라고 써있어. 아, 난생 처음 인간 짐짝이 돼서 일단 올라타기는 탔는데, 아니 딱딱한 병원 대기실 의자도 아닌 것이, 거기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 보이는 선풍기까지. 아, 한숨만 나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사람 있다고. 게다가 문제는 우리 자리를 현지인들이 먼저 찜했다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이 정말 진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안 놀랄 수가 있냐고요. 너무 충격적이죠. 정말 이걸 탄다는 것도 신기하고. 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완전 이렇게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어. 진짜 철창 같은, 그래, 감옥 같았어. 감옥 같은 느낌. 그래서 아, 여기를 지나가면 이제 앉을 수 있는 데가 나오겠구나 했는데 여기라고. 이따가 이 친구들이 없어도 한 명 여기 타고 한 명 여기 타고 하나는 이렇게 이거를. 나 지금 땀이 줄줄줄. 운동할 때도 땀 이렇게 안 나. 나 지금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요. 이제부터 시작인데? 그게 문제야. 시영이가 더위에 약한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어. 야, 화장실 갈까봐 많이 걸렸네. 어! 아니야, 땀으로 다 나와서. 대학의 분이, 분이. 안 먹어. 더워, 입맛 잃었어. 깜짝이야. 올라올래? 여기가 더 시원해. 진짜 각이 안 나. 대관장자랑 같이 누워서 가는 거야? 나이스 보드. 오빠. 현지인 오빠. 나 다음에 또 놀러 오면 좋은데 소개시켜줘. 맛집도 많이 될 것 같아. 우리 오빠는 자는 모습도 귀엽네.